제 옆에 아주 멋진 분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저 전문 기자 중에 최고봉이십니다.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죠. 아, 예. 국민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권영주라고 합니다. 전기차, 언제부터 나왔어요? 전기차가 나온 거는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오래됐죠.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있었으니까. 예? 역사적으로는 되게 오래됐어요. 무슨 전기차 나온 지, 저기 뭐야, 그 파란색 그 번호판, 그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얼마 안 됐지만, 역사적으로는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중에 3분의 1이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왜 사라졌냐면, 기름차가 밀어낸 거예요. 아. 기름차가 훨씬 더 편했으니까. 기름차라는 것은 내연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자 이제 기후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2010년 전후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등장을 하게 되죠. 전기차를 다른 말로 배터리카? 그렇죠. 전기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퀴에 전기로 동력이 가서 굴러가면 다 전기차냐. 일단 그렇게 지금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사실은 일부 전기가 바퀴로 굴러가잖아.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바퀴로 굴러가고 배터리에 담은 것도 바퀴로 굴러가고 이 세 가지를 다 전기차 범주 안에 넣었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는 빼자. 그럼 이제 오리지널 그렇죠. 전기로만 가는 오리지널 거. 오리지널 배터리에 전기 담아가지고 가는 배터리 전기차만 전기로 우리가 분류합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한 2,500만 대 정도. 2,570만 대가 있죠. 많이 늘었네. 네. 그러면 2,600여만 대 되는데 그 중에 전기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한 47만 대, 48만 대 정도 보급돼 있어요. 50분의 1이네. 예. 그럼 적죠. 지나가는 차 50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란 번호판은 또 수소차도 있잖아요. 수소도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수소로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수소로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넣을 때는 뭐예요? 가스를 그렇죠. 기체 수소를 집어넣고 그 기체 수소를 바깥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우리 옛날에 H2O. 그렇죠. 물. 네. 물로 합성이 되면서 이 물은 배출가스로 빠져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러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도 배기가스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둘이 실질적으로는 뭐 사촌이네. 그렇죠. 형동생이죠. 같은 집안에. 아, 사촌도 아니고 이촌이네요. 네, 그냥 같은 집안의 형동생이에요. 네, 형은 전기 먹고 가고 동생은 수소로 전기 만들어 가고. 그리고 물 뿌리고 가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중간에 누가 더 친환경이냐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퀴를 굴리는 최종 동력은 전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권 교수가 생각하실 때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여기서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이제 오늘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측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에서 내연기관차가 더 친환경입니다. 전기차가 더 친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거에 논란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뭐 배터리 만들 때 또 오염물질 나온다. 또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다 따져보자. 그렇지. 어차피 전기 만드는 것도 그 화석원료를 사용하느냐 그렇죠. 또는 원자력을 사용하느냐 네. 원자력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차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운행이 끝나고 폐차될 때까지 전체 주행거리는 탄소 배출이 없으니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전기는 앞으로 새로운 걸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확대된다든가 풍력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저 태양광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니 그거를 갖다 쓰면 쓸수록 친환경성은 월등히 더 뛰어나더라. 자, 그러니 이제 그런 논란을 다 잠재우고 우리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이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 운행 단계에서 배출가스가 없으니까 이 차를 이제 앞으로 많이 씁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네,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대 권용준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란 무엇이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는 이런 거다 그리고 경제성은 이렇다 그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